구글의 미래학자가 예언한 미래가 현실화되고 있다. 구글 미래학자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21세기 에디슨이라고 불릴 정도로 똑똑한 발명가인 화면에 나온 이분은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서 2045년까지 여러 가지를 또 예언을 했는데 그가 예언한 것들 중에서 좀 신빙성 있는 것들 2000년 모든 사람은 인터넷을 사용할 것 2009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것 컴퓨터만큼 뛰어나지만 훨씬 더 작으며 휴대하기도 편할 것이고 천문학적 가격이 아니라 서민들도 충분히 사용할 것이고 2020년 증강현실 홀로그램이 대중화된다 3년 남았죠? 거리의 몇몇 사람들은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지금으로부터 8년 후 증강현실로 멀리 있는 사람을 어색하게나마 만질 수 있다 홀로그램 아바타들이 등장해서 2030년 전까지는 인간보다는 멍청하지만 2030년 가상현실이 대중화가 된다 현실과 똑같은 감각을 가상현실 안에서 그대로 느낄 것이며 가상현실을 통한 재택근무가 대중화될 것 40년 나노머신 보편화로 신체를 바꾼다 외모지상주의가 사라지며 각자의 개성은 더욱 강해진다 성별과 인종에 대한 개념이나 차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2045년 사람은 죽지 않게 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젊게 하거나 젊은 사람을 늙게 만들 수도 있다 너무 오래 살아 사는 것이 지겹다면 기억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업로드한 기억을 로드에 소생시킬 수 있다 게임처럼 인생의 로드가 가능해진다 특이점이 온다 2030년부터 미래학자 때려치나 본데? 막말하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솔직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늙지 않는 건 개발되긴 할 텐데 나도 근데 나는 제일 이 중에서 내가 미래 그 기술 중에서 미래 이제 앞으로 나올 그 혁신적인 기술 중에서 가장 나는 탐나는 거는 일단 살 빼는 거랑 그러니까 배부르게 하는 알약 같은 거 있잖아 선두 같은 거 드래곤볼에서 그거 하나 딱 먹으면은 배불러 포만감을 느끼고 그런 거 그거랑 성욕이 컨트롤 가능한 세상 성범죄도 줄어들 것이고 굳이 막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거랑 그렇지 운동 운동 안 해도 몸을 만드는 거 근육을 만들고 그런 거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걸 봤는데 부배 전국 노래자랑 이 영상을 갖다가 우리 카페에서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이 좀 이거 좀 봐봐라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이거 부배 전국 노래자랑 뭐 하는 유튜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좀 BJ나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뭐 유튜버들 합성 영상으로 이렇게 그 조회수 찍고 하는 그 유튜버가 한 명 있더라고요. 부배의 전국 노래자랑 한번 봐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부배의 전국 노래자랑 확실하고 잠깐만
이번에 소개할 분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기다리던 분들이십니다.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가번호 23번 윤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하지마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족같은 새끼야 하지마 이 씨발 새끼야 야! 하지마 사부터 여기 워낙 잘려 보다 씨발아 진짜 오랜만에 한번 했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유튜브 박이다. 니네 박제야. 비용심 같은 년들아.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걔 더럽지. 걔 쌍년들아. 비용심 년들아. 욕 같은 년들. 잊으려고 걔 쌍년들 죽여볼라. 시뻘려. 박이라고. 지워달라 그래야겠다. 아, 편집자로 스카우트하라고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상해. 아, 구려. 죽같어. 보시면 삭제하세요. 예,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이렇게 저를 갖다가 저런 분들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저를 출연시키지 마세요. 알겠죠? 예. 요즘 아니야. 아, 한국 모바일 게임의 르네상스.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예전에 우리가 즐겼던 모바일 게임들. 그때가 이제 모바일 게임의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과금 위주 그런 게임들이 아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그런 정말 예, 찍어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정말 다운받을 때만 결제를 하고 그 이후로는 뭐 유료 아이템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게임성 자체로 승부를 봤던 그 시절 한국 모바일 게임의 르네상스 시절이었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짜요짜요 타이콘도 있고 뭐 예전에 핸드폰 쓰셨던 그 이렇게 스마트폰 쓰기 이전에 폰 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웅서기 정말 오랜만이죠 이 게임. 영웅서기도 시리즈가 이게 참 재밌었는데 저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 그리고 또 컴투스 시리즈 그리고 이게 놈이었나? 이 조그만 화면으로 그쵸? 그래픽도 그렇게 막 좋지 않아. 검은방 시리즈요. 야 슈퍼 액션 히어로 액션 퍼즐 패밀리 미니게임들 여러가지 들어가 있던 것도 기억나고 줄넘기하고 막 그랬던 것도 있었는데 예. 근데 영웅서기 시리즈가 진짜 짱이었어요. 이거 정말 대작이었죠. 모바일 게임. 근데 가격이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저기 한 6,00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게임 지금 나와준다면 전 지금도 살 의향이 없네요. 예. 왜냐면은 또 저 그래픽이 너무 구려서 지금 보면 너무 구리죠. 근데 네이버 카페에서 막 이 육성법 이런 거 다 쳐보면서 키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지금 뭐 무료로 나온 RPG 게임들 좋은 게 많으니까 또 과금을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제노니아. 예. 제노니아도 너무 좋았죠. 맞아요. 요즘 이런 게임들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리니지 에미니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저 내일 급생 방송에서 넥슨 게임 요거 할 거예요. 그 뭐였지? 그 다크 어벤져. 요거 할 거예요. 요거 다크 어벤져 3.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래픽도 좋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 리뷰 방송을 내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크 어벤져. 예. 그래픽도 좋고
모바일 게임이라고 안 믿기던데 보니까 하는 거 플레이하면서 제가 잠깐 봤었거든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스폰 진짜 개노잼인데 아니 스폰 아니에요. 스폰 어떻게 봤습니까? 넥슨에서 미쳤다고 저한테 스폰을 해주겠어요?